옷 사실 때 이제 부모님 옷도 하나씩 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화장할 때 이쁜 옷을 입혀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 집에 어머니 옷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쁜 옷도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원체 좀 검소하시기도 하셨고 그런 거 하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챙겨주지 못했구나. 그런 거? 옷 같은 거? 되게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유 또 이걸 뭘 샀어 하면서도 엄청 좋아하실 거니까 내옷살때 부모님 옷도 하나 사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감사하다. 사랑한다 라는 말을 좀 아끼지 말고 틈만 나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날 이렇게 잘 키워줘서 너무 감사하고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나 너무 행복했고 그런 말들을 아끼지 말고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언니도 저도 급하게 어릴 때 결혼을 하는 바람에 엄마가 되게 그때 힘들고 되게 외로워하셨었거든요. 외롭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어느 날은 너무 외로워서 그냥 사람이 많은 데를 오신대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일 없는데 나오셔서 사람 많은 옷가게 같은 데 가셔가지고 하루 종일 옷을 입어보시는 거야. 그리고 그냥 나오긴 어려우시니까 한두 벌 정도 사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되게, 되게 잘해드려야겠다. 엄마가 나이 드실수록 저렇게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구나. 뭐, 사랑한다. 정말, 감사하다. 아니면 뭐또 서운한 게 있으면 이런 게좀 서운했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표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 오글거리는 걸 좀, 그걸 좀 떨쳐버리고, 오글거리는 거니 몇번 연습하면 괜찮아져요. 그래서 각자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을 뭐좀 휴대전화에 녹음해 보는 거? 그거 한번 우리 숙제로 해볼까요? 네. 소리 내서. 아니,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소리 내서. 이거를 근데 들려드려야 돼요? 그냥 녹음한 거만 들어도 되는 거죠? 예. 전송해도 되고요. 네. 오늘 누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렇게 막둥이가 얘기해 주니까 초반에는 막 생각만 해도 그랬는데 안 되겠다. 진짜. 진짜.